아, 서로 왜 안 밸런스. 돼? 왜안 되죠? 안 마르죠. 일단 안 마르면 캔 놔두고 그다음에 또 포탑 칠하고 이렇게 돌려오면서 서로 밸런스만 맞추면 돼요. 이거. 어떤 애는 뭐 세 번에 되기도 하는데 어떤 애는 뭐 두 번에 되는 애들도 있고 그러니까 얘 하나만 붙잡고 하지 마시고 하시다가 안 되면 포탑도 있고 차체도 있고 하니까 말렸다가 또 포탑도 치라고 그러시고 일단 기, 기본 놔두고 다른 애들만 칠하시고 이제 그 아래쪽도 칠해주세요. 위에 트리블만 살짝 보이게 묽으니까 너무 가까이 가면 좀 묽혀 됩니다. 약간 일정한 거리를 유지해 주시면 좋아요. 예, 지금처럼. 잘 어울리세요. 잘 어울리십니다. 아, 이거로 움직여야 되는데, 자꾸 이거로 움직이는데. 둘 중에 그냥 편한 손이 움직인대요. 이제. 저도 에어버러시 잡는 손이 귀찮으면은, 그냥 손 고정시키고 왼손을 막 움직여요, 막, 일부러. 하도 오래 칠하다 보면 이제 그런 경우가 있어요. 차근차근 칠해보세요. 다 떨어지면 아까 섞어놓은 거 있으니까 다시 부어서 또 칠하시면 돼요. 조금 있어요. 얘네가 평평하면 칠하기 쉬운데 동글동글하고 굵직지면 진짜 칠할 때 이거 쉬워. 어떻게 칠해야 되나 애매해요. 그게 그러시고 천천히 칠해주세요. 이거 덩 분명히 여기 칠했는데 안 칠해줘. 묽어서 그래요. 얘가 신나가 많다 보니까 분명히 칠했는데 그만큼 천천히 올려줘야 할 수밖에 없거든요. 한 번에 색이 안 들어가니까 칠해놓고 좀 말려놓고 칠해놓고 말려놓고 이제 그렇게 해야 되고 이렇게 그러고 있으십니다.